其实不久之前我的生日，제니축하합니다。那你生日的时候做什么？那个时候吃泡面， 하루 종일 김치 만들었어. 진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김치 하루 종일 계속 만들었어. 원래도 케이크 먹어야 했는데 케이크 먹는 시간까지 없어. 케이크는 뭐야? 진짜 커피도 못 마셨어 그날. 아무튼 최근에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둘이 엄청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생일날 아빠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서운하잖아. 그래서 먼저 전화를 했죠. 틴틴스 얼주도 샹르. 근데 전화도 안 하냐고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아빠도 샹인 혼 치과에 총라이 메팅거도 샹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줄 알았어요. 다른 뭐 할아버지가 받았나 아니면 다른 아저씨가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죠. 아빠서 감마어. 근데 팅치라이 부스 입반도 감마어도 샹인. 그래서 되게 이상해가지고 나 벌써 코로나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조금 의심돼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대요. 그래도 인싱이라는 거야. 그럼 아니래.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의심스럽잖아. 검사 결과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TVN도 너무 높고 막 38도 39도 이렇게 나오고 또 목소리도 너무 이상하고 침 삼키기도 힘들다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이거 페이엔이잖아요. 누가 봐도 코로나라서 일단은 아빠한테 밖에 나가지 말고 최대한 이렇게 집에만 있고 외부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며칠 뒤에 제대로 한번 PCR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양식 나오더라고. 진짜 너무 충격.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여요? 네, 안녕하세요. 뭐 사업은 잘 돼? 엄청 잘 돼요. 너 때문에 막 뭐가 여쭤면 난 코로나 확정돼버렸다 나 지금. 어? 코로나 걸렸어? 누구? 다시 양성으로 나왔어. 아빠 코로나 걸렸다고? 어떡해. 그래? 지금 방이? 네? 집이야 그러면? 집이지. 지금 이틀 됐는데 이제 거의 다 나섰어. 근데 목소리 좀 이상하긴 하네. 언제도 이상했지. 몸이 엄청 가끔 아프잖아. 처음에 음성인데 나중에 또 이제 안성으로 나왔다. 어떡해 아빠. 너 진짜 진짜 많이 쉬어야 돼요. 부셔야 돼. 이제 그지 괜찮아. 이제 그지 많이 나섰다. 이제 나섰고 아빠 6일간 어디 나가지 말았다. 목소리 좀 이상하지? 맞아요. 되게 말하기... 엊그젠가 전화했을 때 코로나 아니라면서. 너 생일날이라 그때 24일날 그때 몸이 이상했어.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고 이상해서 24일날 그날 오후에 갔잖아. 음성으로 나왔잖아. 음성으로. 그러니까 그날 음성이라면서. 음성으로 갔는데 다시 또 내가 25일날 갔어. 아파도 아프고 안 나서서 목이 아프고 그래. 그랬더니 다시 양성으로 나온 거야. 오늘 아침 새벽에 문자 왔더라. 所以事实上我的韩国爸爸在韩国现在코로나최정로太冲击了在我们目前的影片中现在在韩国每天确诊者四万四万四万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现在 건严重 얼마예요? 최고 확진자가 17만 명 하루에. 하루에 17만 명? ETN 17만 명이고 现在 그거보다 작지만 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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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야. 안 떨어져. 이거 진짜 너무 꿈 같아. 메이티엔 수치원 수료원 이렇게 나오면은 뭐 한 달이면은 수백만 명이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진짜 난리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국민들 진짜 다 위험하다. 치스자이 삐에도 꺼져. 이미 이 단계를 지났잖아. 거기는 이제 거의 걸릴 사람 다 걸렸다고 이제 봐야겠죠? 한국도 봐? 처음이란 말이야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시엔자이 한국 시어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때? 그래 이제 특무증자 그리 나서부터 양복 많이 못 쓰니 그동안 3일을 못 쓰니까. 3일 됐어 3일? 딱 내 생일날 아픈 거야? 그래 지금 이제 거의 3일 갖고 이제 거의 이제 나 거의 낮았어. 처음에 밥을 못 먹었는데 목이 안 넘어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 이제 밥 먹고 하니까 내가. 어땠는데 증상이? 목 말았다. 목에서 엄청 목이 춤을 못 쓰게 아프고 서럽고 막 부었다니까. 와. 그러니까 뭐 춤만 넘겨도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죽는 거야. 춤을 못 넘겨. 아프니까. 충격. 목만 아프고 그런 거. 침을 달하면 죽기도 죽는다 하는 사람 있어 심하고. 아빠는 근데 별일 없네 그래도? 나는 3일 3번 맞았잖아 저기 백신을. 아 백신 3번 맞아서 괜찮은 거야? 아 60살 넘었으니까 3번 맞았으니까. 그러네. 빨리 나서 보지. 나 생일날 전화했을 때 목소리 장난 아니었어. 말도 못하게 아프고 목소리가 막 말하면 전화하고 말하면 엉엉 아프고 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 나았으니까 엄청 많았다. 빠르네 생각보다. 약 먹고 저 가서 링겔 맞았지. 링겔 맞았어? 링겔 맞고까지 왔어. 링겔 한방 8만 원이 하더라.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 했는데 아빠가 걸렸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요. 아빠 진짜 많이 쉬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도 이미아오 딱 이미아오도 접종률이죠. 접종률이 현재
파스 7%. 어, 그럼 진짜 다행이다. 꽤 높다. 어, 그래서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따부원더 꼬민 이명을 맞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소위 메이티엔 스치원, 쓰리오원 최정자가 나와도 코로나 초기보다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그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점. 하이오시엔자의 오미크론도가 깐란이 베이창가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증상이 엄청 강력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안 가더라고, 다행히. 오더 빠바더화 그 이미아오 산츠 세 번이나 맞았어. 다행이다, 세 번은 맞았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이건 진짜 다행인 거죠. 거기다 이제 나이도 리오스 씨의 이상이니까 고위험군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미아오를 산츠 맞았고, 그나마 이제 오미크론이라서 쩡밍 웨이신도 청두는 아니라서 이거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인 것 같아. 소위 시엔자이 자이 타이완 최정저 지민? 지민 스스걸 스스걸은? 이거는 진짜 잘 관리하고 있는 거다. 지진 2층에 대해서 자주 영상에서 말하게 되는데 시엔자이 자이 한거 엔정더 칭꽝. 그래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대만에서 너무 잘 컨트롤하고 있어가지고 대만에 살면서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지금. 소위 공원 시엔자이 지후 메이티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상태 어떤지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빠가 목소리 어렵잖아 말할 때. 그래도 우리랑 엄청 많이 대화하고 있어요. 그니까 김치 어떻게 하고 있다. 맞아, 어, 맞아. 더 먹는 중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맞아, 맞아. 그리고 아빠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갑자기 막 일주일 뒤에 상태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특히 이제 엄마도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빠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어떤 일 생기면은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특히 엄청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요즘에 매일 이렇게 연락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잉웨 오먼 씨 이제 주자의 타이완. 그래서 2층으로부터 너무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냥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찌찌 씨랑 오더 한국 봐봐 최전러 그러고 나니까 이게 더 피부로 느껴지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병인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대만에서도 지금 관리 정말 잘하고 있지만 더 확산되지 않게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리고 나니까 와 진짜 무섭더라고. 真的是因为是家人所以感觉真的是很沉重.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아 정말 대만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고 대만도 꼬민 뭐 서로 되게 조심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대단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